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1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끝났고 일요일 경마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마음에 안 들게 끝났습니다. 경주 막고는 삼삼한 막건들이 몇개 있었죠. 짜릿짜릿한 게 있었는데, 자, 오늘 또 토요 경마는 백판짜리 하나 대가리 놓고 멋지게 때렸는데, 스타트하면서 낙마하고 혼자 대가리 칩니다. 오늘 제주 경마에서 흑호화랑 놓고 추상열일, 뭐 복승식 한 40배 정도 나왔나요? 42배? 삼복승 한 20, 30배 나왔고요. 아, 그 경주도 40배를 메인으로 잡고도 좀 아쉬웠어요, 혼자 속으로. 제가 그 수요 라이브에서 추상열일이 W다 복귀에 딱 걸렸었는데, 그 흑호화랑의 8번, 9번 추상열일을 주력으로 좀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헤맸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40배 건져가지고 또그 경주 메인 승부에서 많이들도 참여를 해주셨나 봐요.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택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뭐긴 소리 잡소리 않고요. 자, 내일 일요 경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 268텐 11, 부산 135. 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오늘도 경주 시작 전에 또 우르르 몰려가지고 상당히 바빴었는데요. 가능하면 진짜로 하루 전에, 이왕 하실 거면 하루 전에 입금 해 놓으시고 주무시면 편할 겁니다. 내일 2경주가 첫 승부니까 오전에 좀 바쁘잖아요. 더더욱 바쁜데. 자, 하루 전에 요거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부터 먼저 들어갈까요? 부산 경마 오늘 상한가짜리 승부처를 전부 상한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부산이 오늘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1경주부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4번마 레인보우 로드. 이 마필이 겁대가리 없이 대가리가 팔린다. 요건 바로 승부처로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빠닥빠닥한 걸로 한번 스타트 잘 끊어 보겠습니다. 자, 4번마 레인보우 로드가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려서, 야, 요거는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자, 정도인이 마필 말머리가 상당히 차분한, 그래도 부산에서 주요 기수들이 다 서울로 빠지고 해가지고 정도인이한테도 좋은 말이 많이 갔어요, 오늘. 오늘은 정도인이 제가 좋아하고 믿고 때리는 기수인데, 뭐, 기수가 암만 그래도 말이 덜덜하면 부러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정도인이가 대가리 팔리는 경주. 자, 5조 마방. 뭐, 열심히 타는 마방인데요.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박자희 기수가. 요거, 기실 어부지리성 입상이었죠. 이 인기 대가리 팔렸던 모르페우스가
선행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경주예요. 자, 그 경주에 전설하고 레인보우하고 두 마리가 어부지리성으로 입상을 했던 첫 입상이었고요. 직전 경주 얼레벌레 아사무사하게 팔리더니 결국은 못 들어왔죠. 자, 이번 경주도 그렇게 나아진 모습이 별로 없다. 4번 마 레인보우로드. 한이바람 마주죠. 제가 제주도 계신 분이라 그랬죠. 한이바람 마주님. 자, 4번 마 레인보우 로드를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요거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마 레인보우 로드. 요놈을 이길 조철에 달러박스 한 놈을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 뭐, 레인보우 로드와 들어와도 서운할 게 없지만, 자, 아나가 아나를 물고 오는 중배당 한방 막건으로 먼저 승부가 들어갑니다. 4번 레인보우 로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믿지 마라. 과시는 금물이다. 과시는 금물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달러박스 10장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3경주와 5경주예요.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이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 자, 역시나 대가리가 또 불안한데, 또 정도연입니다. 자, 요거 정도연이하고 오늘 사대가 좀잘 맞아야 되겠는데, 4번 마 오케이 드림입니다. 여름에 골막염기가 좀 있었죠. 골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중수골 수술을 하고 나온 마필인데, 이제 수술하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죠. 4번 오케이 드림. 뭐, 여기는 지금 아직 병력이 안 나오는데, 중수골 수술을 했던 그런 놈입니다. 자, 또 정도연인데요. 인기 대가리가 팔려요. 직전 경주 은경이가 앞선에 붙였다가 한타 부족했고, 자, 여기서도 최시대가 앞에 붙였다가 한타 부족했고, 여기는 박재희가 앞에 붙였다가 한타 부족했고, 전부 똑같은 경주 전개입니다. 요때 쿨러닝에 붙여갖고 들어왔던 그 기록 때문에 계속 팔리는 거죠. 요 5월 28일, 9월 8일, 요 사이에 중수골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온 마필에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4번 마 오케이 드림 물음표. 뭐 꺾어 갈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자, 이번 메인 승부 대가리로 팔리는 오케이 드림, 요것도 과시는 금물이다. 윤영원 마방. 정도연 기수, 오늘 도윤이한테 좀 미안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먹을 거는 또 확실히 먹어야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상한가 방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두말할거 없이 4번마 오케이 드림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조철에 달러박스. 예전 능력이면 이놈이 쌍까지 대가리입니다. 쌍까지. 최근 보여준 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조철에 달러 박스를 놓고 역시나 하나짜리에다 심을 줍니다. 뭐 4번 오케이들인가 들어와도 서운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배당이 나오고 있고, 하나짜리에 붙여갖고 들어오면 최소한 20배, 30배 요 정도 배당에다가 한 방을 얹어낼 겁니다. 이 30배짜리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배당이죠. 자, 그래서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기필코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요것도 꼭 기대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거가 재밌어요. 이 승부처 이외에도 나머지 세개 경주도 오늘 자신 있는 경주가 부산 경주는 자신이 많은데 뭐세개 이상 잡으면 그것도 그렇고.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오늘 파이널 메인 승부인데 역시나 요것도 대가리가 불안합니다. 선행 조건으로 팔리는 6번마 솔레다드 왕대가리로 팔립니다. 솔레다드 30조 마방인데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최상현이가 계속 타던 마필인데 요번에 감량 기수를 태웠어요. 권호찬이 감량 기수를 왜 태워요? 대가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감량이라도 받아서 선행 가서 한번 버텨보자, 이런 생각인데, 이 6번 솔레다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는 편성이 워낙 느렸어가지고 그냥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린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기복이 심한 그런 마필입니다. 썬더 모카신 자마인데 뭐 30조에서 뭐 빼고 자시고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죠. 열심히 선행 가서 한번 버텨봐라. 감량 기수를 태웠는데 권호찬이 믿고 조철이 메인 승부 들어가겠습니까? 자, 저는 6번마 솔레다등 대가리로 많이 많이 팔려라. 아주 그냥 단승식 1.1배, 2배 팔리면 더더욱 땡큐로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요거 두 번째 메인.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를 넘어서 더블 상한가로 현장에서 예측권 사시는 분들은 삼복 삼상까지 아주 1,000만 원이 아니고 오리지널 상한가로 요거는 두드려 패도 될것 같습니다. 자, 6번마 솔레다드가 역시나 왕 대가리로 팔리고 있죠. 뭐라 그랬어요? 땡큐다. 땡큐다. 솔레다드는 와봐야 후착이다. 와봐야 후착이다. 이거 능력상 솔레다드 이길 놈이 제 눈에는 세 마리가 보입니다. 세 마리. 이 솔레다드는요, 현장에서 기껏 해봐야 요거는 방어마권이고, 자, 요세놈 중에 한 놈, 쌍승식까지 노리는, 쌍승식을 노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삼쌍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두 번째 메인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걸렸다. 그냥 걸렸다. 상한가 놀이터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00만 원은 잡아가자. 상한가 1,000만 원. 시원하게 한방 자신 있게 때릴 테니까. 부산 오경주 요거는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소스는 필요 없다. 내 눈을 믿는다.
조철이 슬로건이죠. 조철이 슬로건답게 남들하고 관계없이 조철이 대가리로 찍어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갖다 시원하게 한번 지져볼 테니까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1, 3, 5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과천은 2경주부터 출발하죠. 2, 6, 8, 10, 11. 자, 과천 경마 출발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문자,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꼭 입금을 부탁합니다. 경주 당일에는 진짜로 많이 바빠요. 1경주 시작 전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시면 일하는데 힘드니까 이왕이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과천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는 경주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한 8번 마 퍼펙트 티아라. 뭐 부담 중량 1kg라도 빠져갖고 부담도 좋고 뭐 재떨이보다는 그래도 안토니오가 낫죠. 안토니오가 요거 실수한 거 분명히 만회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빠른 마 필들이 별로 없죠. 기껏해야 9번 마 히어로 챔프 정도 있는데 얘 정도는 따고 앞으로 지지고 나갈 겁니다.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근성이 있고 직전 경주 송재철이가 차분하게 잘 타주면서 마필의 걸음도 늘려놨고 약한 상대 만났고 조판을 잘 만났어요. 8번 마 퍼펙트 티아라, 퍼펙트 티아라.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후착 요거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요거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찍어먹기 뭐 예측권 10장 때리면 한 바람이 많이 불면 한 6배 아니면 한 10배 요 정도 사이에서 아마 형성이 될것 같은데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몇 도를 잡아 꺾고 나면 한방 6배에서 10배짜리 되는 거 8번 마 퍼펙트 티아라를 놓고 완짱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실어드릴 완짱 막권 조철에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갈 테니까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배당판 좀 보시고 아마 배당판이 바람이 좀 많이 불 거예요. 조철이 또한방 때려놓으면 배당이 많이 빠지죠.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니까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예측권 10장 제가 여기다가 티아라 놓고 예측권 10장 빡 예전에 그 개그 좀 유행했었죠. 예측권 10장 빡한 방으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2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1경주인데 자첫 번째 메인이죠. 6경주.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비슷비슷한 능력세 마필들이 혼전 접전인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직전 경주 아쉬웠던 놈, 직전에도 조철이 여러분들께 노려드렸었는데, 전개가 좀 꼬이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그래서 아직 조철이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알딸딸하게 현장에서 배당판이 형성이 되는데, 자, 요런 거.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구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첫 번째 메인. 장안간 방 시원하게 때릴 건데요. 자, 마이티 탭. 승군전이죠. 인코스에서 모래 맞으면 좀 버벅 될수 있는데, 모래만 피하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놈이고, 이 2번만 나노마신도 좀 팔리죠.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 얘도 물론 모래 맞으면 버벅대지만 기본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 놈, 조인건이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자, 3번마 벌교 태양도 알딸딸하게 팔리죠?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이고, 4번 아르고탑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이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고. 자, 6번마 굿해피. 역시 문세영이 타니까 인기 1, 2 가죠. 안쪽에 있는 마필보다 특출나게 능력이 센 거는 없지만, 자, 문세영이가 기승하면서 조금 더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7번마 원더풀 퍼지. 오늘 이동하 기수가 조철과 사대를 못 맞췄어요. 상당히 아쉬운 승부가 좀몇 개가 있었는데, 뭐, 이동하 기수, 열심히 타는 기수고, 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자, 7번마 원더풀 퍼지도 입상권의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이렇게 많은 마필들이 제가 일부러 단평들을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도 통박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귀하실 필요가 없고 조철이 복귀평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자,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상한간방 갈 테니까요. 요거 기대하셔도 좋겠고 요런 편성에 딱 어울리는 지난번에 조철이 노렸다가 아쉬웠던 놈 쌍까지 원모 타임 다시 한번 놓고 때리겠습니다. 아직 포기를 못하는 쫓아다니고 있는 마필인데요. 요번 경주까지 한번더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조철의 눈을 믿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볼 테니까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8경주죠. 드디어 2023년 대망의 그랑프리 제가 지난달에 그랑프리는 싹 잡았었는데요. 그것도 뭐 그냥 얼치기 설치기 받치기도 아니고 주력 한 방, 주력 한 방, 배당으로 멋지게 갖다 때려냈었는데, 자, 대상 경주 탄력 좀 받아가지고, 이제 대상 경주 마무리해야죠. 마판 넘버원 조철이, 마판 넘버원답게 여러분들께 그랑프리 완장으로, 어차피 대가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위너스맨 대가리죠. 뭐, 부담 중량도 똑같죠. 얘 놓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또 뭐, 배당 노린다고, 요번에 위너스맨이 뭐가 좋니, 안 좋니, 부러질 수도 있니, 전개가 꼬이니, 어쩌니. 전개 꼬여서 부러지면 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괜히 배당 노린다고. 위너스맨 부러뜨리면은 뭐다? 좆되는 거다. 휴지통에 가는 거다. 뛰면서 낙마하고 다리 부러지고 이러지 않는 한 2번만 위너스맨은 왔다. 자, 두 번째 메인. 뭐 당연히 큰 배당은 요것도 아니겠죠. 예측권 20장 상한 깜방 요것도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때리고 바치기로 2번마 위너스 맨을 놓고 한 방짜리 대상 경주 특성상 배당이 그래도 좀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완짱으로 때리고요. 많아봐야 두 마리만 받치면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현장에서 요거까지 한 마리 더 꺾을 수 있는다면, 두 마리로 때리고 받치기로 간다면, 이거는 더더욱 힘을 실어서 강하게 강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대상 경주라는 게 대가리가 확실하게 있으면 맞추기가 그만큼 수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승부로 상한가 한방 깔끔하게 들어갈 테니까요. 자, 찍어먹기 8경주 대상경주 2023년 피날레를 멋지게 한번 마무리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두개 남았는데요. 10경주, 11경주죠.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역시 달러 박스입니다. 객끼리가 불안불안불안. 불안불안불안. 현장에서 3번마 타우루스킨이 아마 대가리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우루스킨. 직전 경주 선행 받고 한 바퀴 돌고, 전전 경주는 선행 갔다가 따였고, 그전 경주는 선행 가서 또 버텼고, 그전 경주는 선행 못 가고 상대가 세니까 그냥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자, 요번에 이 3번마 타우루스킨이 대가리 팔리면서 선행이냐? 부담 중량 3.5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7번마 큐피드 워리어. 얘가 문제죠. 얘도 또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전부 선행 가서 입상을 했죠. 물론 따라가기도 했지만 얘는 각질이 얘도 역시 선행형 도주형입니다. 큐피드 워리어. 자, 그러면 3번 타우루스킨, 7번 큐피드 워리어 두 마리가 댕댕이 선행 빡치는 이건 불보듯 뻔한데 뭐한 놈이 잡아주고 한 놈이 보내주면 괜찮지만 요거는 선행 빡킹이 불보듯 뻔하다. 3번 타우루스킨, 7번 큐피드 워리어. 하, 얘네 둘이 대끼리가 팔릴 겁니다. 대끼리. 3번, 7번. 요거 틈새를 노릴 한 놈. 직전보다 전개가 유리해진 한 놈이. 전보다 전개가 유리해진 한 놈이 훈련시 모습 칼 빡빡 갈아놓고 예, 직조로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모래 적응도 좀한 놈이고 조교시 변화가 분명히 온 놈,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구멍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3번, 7번 요거 두 놈하고 한 놈만 딱 가져가면 요거 세방 안에서 끝나는 자 달러박스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후반부 10경주 달러박스 승부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살 필요가 없다. 3번 7번 맞고는 꺾고 간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1여 경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600이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 휘날레를 잘 끊어내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이기 때문에 후착만 제가 여러분들께 잘 골라드리면, 오늘도 그 뭡니까? 마지막 제가 마지막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죠. 야, 이거 참또 생각 갑자기 나니까 대가리 지진 나는데. 제가 벌말 대장을 강하게 노리면서 메인으로 들어갔어요. 6번, 10번이 두 배짜리 대길이었는데 대길이 막권을 꺾고 6번 라운드 포인트가 늘어난 경주거리의 승분전에 10번마 아르고 스마일이보다 라운드 포인트가 6번, 10번 뭐두 배짜리에서 꺾어지면 6이다. 그 10번, 2번, 10번, 2번 한 20배짜리를 라스트 메인 한방 갖다 조져놨더니 6번, 2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따, 진짜. 여기서 진짜 김이 모락모락 나요. 제가 그 판을 끝나고 차라리 제가 2번 벌말 대장을 노리던 경주인데 차라리 2 대가리를 놓고 때렸으면 당연히 6도 가져갔겠죠. 대가리를 쥐어 뜯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두 배짜리 꺾으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는 게참 부담이 돼요. 그것도 메인 승부인데. 그 노리던 이번 벌말이 왔는데도 못 먹고 대가리를 쥐어뜯고 앉았으니 천불이 나죠. 뭐 경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자, 9번만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나올 스나이퍼. 6월달에 코리안 더비에서 2착을 했었던, 자, 문세영이 자가용입니다. 나올 스나이퍼를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뭐, 1600, 경주거리 경험 풍부하죠? 1600, 1800. 여기서는 거저 와야죠. 여기서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자, 나올 스나이퍼, 문세영 기수, 뭐, 부담중량 3kg 올라가서, 55kg이지만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외곽에서 선입전개 붙을 수도 있고 문세영이 발주 스타트 잘 나와서 선행 가도 되고. 자, 9번마 나올 스나이퍼를 놓고 자, 예측권 20장. 예측권 20장 요거 사정없이 한번 또 상한가 1000만 원짜리 한번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9번만 나올 스나이퍼는 여러분들 삼상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상승의 대가리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자, 이 나올 스나이퍼를 쌍, 복, 거기에 삼상까지, 삼복은 뭐 기본이죠. 삼상까지 대가리. 9번을 놓고 엮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때려드리는 거는 9번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로 멋지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때리자. 자, 요거 걸리기는 딱 걸렸는데, 과연 배당이 몇 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9번, 나올 놓고, 막권 딱 정리해서,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딱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자, 마지막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하기 전에 요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대길이가 2번 리월마입니다, 리월마. 9번, 2번.
뭐 현장에서 한 3배 나올까요? 자, 9번 이번에 때리려고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들어가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단통이면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자 그러겠죠. 그것도 잘해야 요거는 후착이고 후착권에서도 잘해야 방어다. 아니면 꺾고 갈 수도 있다. 자, 2번 리얼마가 아닌 다른 놈을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메인이다. 자, 이렇게까지 추가 설명 마저 드리면서 자, 11경주 메인까지 해서 12월 17일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내일 승부처 과천 2, 6, 8, 10, 11, 부산은 1, 3, 5.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